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아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. 요즘 많이 아프시죠?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.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.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. 뭐가요?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?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네? 뭐가요?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.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.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, 감각이.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.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.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찾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.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.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웃음도웃음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.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.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.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.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.